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장가계 여행의 마지막 편 항룡동굴의 거대 석순 19m짜리와 이 보험금 170억이 우리 돈으로 들었대요.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항룡동굴의 마지막 편 유람선 관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룡동굴에 무슨 유람선이냐고요? 뜬구름이냐고?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항룡동굴에서 살아나와서 그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방! 지금부터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사실 유람선은 아니고 12인승 보트예요. 보트. 이 보트를 타고 가는데 여기가 강이 아닙니다. 바로 동굴 속이에요. 동굴 안에 한 2km 정도가 이렇게 백길이 나와 있습니다. 다 대단하죠? 동굴 속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종류석과 석순을 볼 수 있도록 네, 장사 속이 잘 돼 있어요. 하여튼 장사는 잘해 먹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쭉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로 내가 지나가면서 종류석과 석순들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하나의 테마 관광이에요. 쭉 걸어서 보는 것과 이렇게 배를 타고 보는 것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선택해서 별도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가면은 항룡동굴 입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로 쭉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람하고 거대하고 크고 석순들 쭉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중국 장가계 여행을 왔으니까 장가계의 항룡동굴에 석순이 있는 이거 배를 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배를 타야만이 배를 타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아주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명들이 파랗고 빨갛고 무지개 색깔이 쭉 들어가 있죠. 행행색색. 저 조명이 없으면 사실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먹통일 건데 조명이 비치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금 간에 이렇게 우리는 짜여진 테마대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장가계 여행을 갔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사전에 한번 답사했다 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셔가지고 아 그때 영상 봤던 거 오늘 확인했다 안 알았던 그런 마음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항룡동굴의 유람선 관광입니다. 보트 관광 12인승 보트 관광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갔다가 보트 여행을 합니다. 가면은 원래 안내원이 쭉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저 석순들 종류석들을 그냥 보시면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색깔은 여러 가지 해놨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돈 벌어 먹으려고. 유람선 관광은 바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바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갱관이 뛰어난 그런 곳에 유람선 관광이 있는데, 이 동굴 속에 이렇게 유람선 보트 관광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세상에, 세계에 많이 있지 않을 그런 관광 코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트 관광을 하면서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돈벌이 관광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장각의 황룡동굴을 찾아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유람을 하면서 관광을 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보트 관광하는 것은 직접 하지 않으면은 촬영도 쉽지가 않아요. 보면서 쭉 촬영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카메라맨도 아닌데, 이런 영상을 담아서 이쪽 장가계의 황룡동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멋있기는 멋있어요. 제가 봐도. 보세요. 저 구름다리처럼 사람이 저 지나가는 곳이에요. 걸어서 지나가서 저쪽에 용유석하고 석순 이런 것들을 보는 길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밑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개발된 거는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 아직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동굴은 사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 곳은 2층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이 10층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은 2층, 나머지 1층이나 지하 1층, 뭐 3층, 4층은 아마 또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관광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룡동굴의 유람선 관광, 오토여행, 정말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토여행을 끝내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